시로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과 귀먹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.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조용히 계시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또 알려졌어요.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 엎드렸습니다. 저는 시로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. 예수님, 부디 제 딸을 붙잡고 있는 악령을 쫓아내 주십시오. 그대는 다른 나라 사람이군요.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.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선생님, 그렇긴 하지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? 아, 옳은 말입니다. 어서 딸한테 가보세요. 마귀는 이미 떠나갔습니다. 여자가 집에 가보니 아이는 자리에 누워있었고 마귀는 떠나고 없었습니다. 그 뒤 예수님은 갈릴레아 호수로 오셨습니다. 예수님, 여기 귀가 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친구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. 이쪽으로 오세요. 예수님은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신 다음 말씀하셨어요. 에파타, 열려라. 오 예수님, 세상에. 이 친구야, 내 말이 들려? 응, 잘 들려. 여보게, 내가 말을 한다고. 예수님,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. 알았죠? 네. 하지만 사람들은 널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.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. 자네만 알고 있으라고.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어. 정말?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네만 알고 있어. 예수님이 말 못하던 사람을 말하게 하셨다니까. 이야,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.